아버지 원래 모셔가려고 했거든. 서울에 자기는 모셔가겠다는데 아버지가 난 이제 남은 가족들 때문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북한으로. 예, 그러더라고. 아버님이랑 무사히 넘으셨습니까? 넘었지. 근데 가는 도중에 지금 내 그분들한테 지금 반성하는데 가는 도중에 그 아버님한테 돈을 많이 보냈지. 근데 그걸 내가 다 안다 말고 이게 동복을 이렇게 입에 동복 안에다 다 이렇게 했거든. 속옷에다 다 돈을 넣었구나. 근데 그 당시 자기 동복 이렇게 나를 믿은 거지. 믿으니까. 옷을 예. 벗어줬구만, 옷을 벗어, 야, 추하니까. 이거 옷 입어라 하고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그게 내 생각에 한만 달러 정도 있었다고. 만 달러 남아있는 것 같아. 이거 정확한 액수는 난 모르지. 야,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이 돈이라는 이큰 액수라는 게 내가 뚝 찼잖아. 근데 차가 속도도 없잖아요. 거기는 막 골짝골짝 올라오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오만가지 생각 다 나더라고. 막 사람 심장 쿵쿵쿵하고, 야, 이거 내 도망쳐야 되나? 이돈 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 별난 생각 다 들더라고. 막 사람이. 거기서 참아. 인간이잖아, 나도. 사람이 제 앞에 서른만 생각하면서 남의 불행을 외면한다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 그래서. 어느 사람을 보면 사람, 인생길에는 우물정자도 있고, 발울정자도 있다고.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 태극기를 따라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이런 결심하면 안 된다 하고. 끝내 포기했죠. 포기해가지고 집에 다시, 데려가, 데려가니까. 잠시 잠깐 나쁜 마음을 나쁜 마음 먹은, 먹었었는데, 나는 태극기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손바닥에 그려줬던 그 태극기를 향해서 나는 꼭 남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접고, 접었지. 아버님을 접고, 돈 있는 옷을 드리고, 무사히 집에까지 집에 모셔다 갔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강을 넘었습니까? 한 6개월 지나서 여자분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하고 둘이 또 넘었거든요. 여자분 남동생이랑 같이 넘으셨어요, 이번에는. 이번엔 같이 넘었지. 남동생 자꾸 같이 가자. 누나한테 도움받자 해서. 그래, 가자 해서 갔죠. 가가지고 누나가 돈을 그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 남동생하고 둘이 또 잽했어요. 중국 병방대가 그 잠복에 있더라고요. 잠복에 길에 숨어 있다가 택시 타고 나가는 택시를 습격해가지고. 둘이 잡혀가지고 엄청 매 맞고 북송됐지 그때 둘 아이고야. 다 북송까지 됐습니까, 이번에는? 북송됐지 돈다 뺏기고 이 남동생이 잡혔다니까 누나가 또한 10,000위안을 보냈어요 중조선족 같아 근데 그 조선족이 다그돈 혼자 다 먹고 마지막으로 동생 만나가지고 200위안 딱 줬거든 나쁜 놈이다, 진짜. 그게 중국 감옥에 지금 있는데 북한 사람도 한 20명 남아 잡혀 자고 망해 서로 거기서부터 다 서로가 남이잖아요 북한이 내일모레 나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서로가 고사질한다고 자는 건 남쪽 가겠다면 믿을 놈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동생이 내한테 귀띔으로 말하더라고요. 야, 그 누나가 200만 보냈는데 자기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지금 그 누나가 한국에서 동생한테 지금 돈을 보내준 거잖아요. 잡혔다고 하니까. 잡히기 전에 또 보냈는데 그것도 다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내준 거잖아요. 또 보냈는데 그 200위안만 살은 거지. 만 위안을 보냈는데 200위안만 전달이 됐고. 그러면 네가 100원 건사하고 우리 둘이는 각기 한번 건사해보자. 나는 그때 또 중국 병원인데 매마다 이게 다 깨맸거든 이거. 그때 피막 흘리고 엄청 흘렸어요. 맞아, 여기다 그거. 반창고에 이렇게 붙였는데 난이 안에다 였지. 100원을 꽤 거기 사서. 반짝거 붙인 데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거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 비닐봉지 같은 데도 싸서 먹어야 되는데 그대로 먹었지. 아이, 그럼 안 되지. 근데 방법이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방 안에. 그래서 일단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무상훈 보이고 있잖아. 여기 있다. 중국 변방에서 그 200위안을 받아서 삼키고 북한으로 지금 북송돼 넘어간 넘어갔지. 거잖아요. 넘어갔으니 그뭐 엄청 매 맞고 뭐 검사 다 하고 근데 여기다 감춘건 다행히 둘추지 못하고 다른 데는 다 둘추는데 이게 살았지 나는. 그래서 예심하는데 처음에는 막뭐 쌍용 막 포우면 막 진수서진 쓰거든요. 잘못 쓰게 되면 막또 일어나서 또 주먹질하지 뭐.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저리 100원 딱 뽑아서 책상 위에다 딱 놨지. 그거 보더니 순간에 있잖아. 그 손도 얼마나 빠른지 둘이 절도보다 더한 거예요. 절도범보다. 절도보다 더 빨라요. 아 이거 딱 자기 주머니 딱 열더니 저리 서랍 있잖아. 이거 딱 열더라고. 빵뭐 이게 다 있더라고.
먹을 거. 그거 딱 그걸 야 먹어라 먹어라 막 이러고 야 와서 온갖 뭐 정성 다 쏟아붓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 못 나왔지. 근데 문건을 중국에서 나는 군방 가다가 잡힌 걸로 하고 이 친구는 다른 집에 가서 좀 뭐야 나온 패다가 잡힌 걸로 그래서 한 30분만 잡힌 걸로 이렇게 서로 다 작성했거든. 이민폐 백위안이 그렇게 힘인 줄 그때 알았다니까요. 이민폐 백위안에 모든 서류를 다 위조하고 그다음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더 이상 자기 못해준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고마워도 어떻게 돼요. 고맙다 그래 거기서 그렇게 백원은 처리됐고 지켜서 그다음 왔어요. 북한 법이 절차가 일단 복송되면 보위부 들어가서 조사받고 거기서 한국 기도가 아니면 일반 범죄면 이제 안전부로 여기를 말하면 경찰서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제노동 하는 거고 그 어간에 이 친구는 이미 돈을 삼켰는데 그 돈이 나왔어요. 한 달만 나왔지. 먹이질 않으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이게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위안 가지고 소장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그게 병보석을 된 거예요. 병보석을 돼서 한 3일 다 풀려난 거지. 지켜서. 그러니까 백위안을 주고 영양실조 환자라 해서 결국에는 병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 다시 한국은 또 어떻게 돼서? 그걸 또 둘 다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 몸이 쇠약하잖아요. 구경 넘을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는데 또 몸무게가 36kg가 내가 내려갔거든. 아이고야. 그 친구도 또 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복 쏘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찼지. 그 둘 다 그 친구는 배가 안 가고 나는 대형도 안 가고 또 한 6개월 또 누워있었지. 누워있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일을 못 났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 친구 왔더라고. 안돼. 너무 허약 걸려서 못 일어났어요. 6개월 지나서 한 2003년 11월이 됐죠. 와서 또 가자. 또 가자. 난 또 이번에도 돈 받으려고 또 가자고 하는 줄 알았지. 아무튼 가자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또 누나한테 전화 통화 딱 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도 넘을 때 속였더라고. 야, 난 한국 가야 되는데 난 누나한테 가야 되는데 너는 다시 북한 가겠으면 가라. 자기는 한국 가야 되겠다 하더라고. 내 생각에 그렇지.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간다는데 나도 가겠다. 기대하던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없거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같이 떠났죠. 어느로 들어왔습니까? 떠나서 북경영사관을 갔죠. 아 그래요? 네. 저도 북경영사관으로 왔어요. 2003년도. 아 저보다 빨리 11월, 오셨네. 11월 달에. 아 어땠습니까? 영사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상이 정말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 와닿은 게 그 영사관 마당 있잖아요. 마당 기 때 그 기봉 있잖아요. 그게 태국이 딱 그렇습니다. 날리더라고. 네. 야 그거 보고 내가 지난 그 가정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게 손에다 굴해주고 태극기를. 그런 태국을 거의 한 30년 지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 엄마 그 아사하던 그 모습 아주 우리 엄마 같은 거는 못 먹어가지고 꽉 마른 얼굴에 그 주름 깊은 얼굴 그다음에 그 뭐 감방 같은 거 온갖 그런 생각들을 쫙 떠오르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하염없이 이 두부를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만큼은 소리쳐만 마음속으로 소리쳐 외쳤거든 태국기를 보고 그 외침을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아, 태극기를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뛰고 막 부받쳐 오르니까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태극기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기폭이었던가. 바라건대 천년만년 이 땅의 천국으로 높이 날아치는 세찬 포도김이 되어 영원불멸하리라.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열들이 뜨거운 애국인 역시 그대로 깃들어 있는 태국기에 대하여 충실해야 합니다. 그 충실성은 우무기 전에 영예해야 하며 양심해야 하고 창조해야 하며 정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충실성이 우리 조국이 위대한 창조물들의 유일한 원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자로 기쁨과 슬픔에 언제나 웃고 울었던 태국기. 한국보다 무거운 그 눈물이 무게를 알아야만이 국기가 바라는 우도를 알 수 있고 깃발에 새겨져 있는 위대한 사상을 가슴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태국계의 위대성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심장으로 간직한 탈북자 동지들. 우리 동시대들은 물론 후대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다 태국계의 위대성, 자기 민족의 위대한 사상으로 하나같이 호흡하게 될 때 우리 조국은 번영할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소리 없이 막 심장으로 외치고 아,
이거 누가 지은 시입니까? 아,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아이고 난 세상에 진짜 구절구절 정말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얼마나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왔잖아요. 얼마나 네. 좋아서 얼마나 행복해서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풀리고 아 그때만큼은 진짜 온 세상을 다 가진 기쁨. 그렇죠.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그 영상화를 들어갈 때 네. 어떻게 밀고 들어갔습니까? 밀고 들어갔죠. 아 저희도 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두 명에서 이렇게 막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예. 네. 네. 그 아이고. 사람 두 명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보안들. 그때는 뭐 완전 제정신이 아니죠. 그치. 어느 게 문인지 어느 게 뭐 바닥인지 어느 게 뭐 사람인지 뭐 그것조차 모르고서 막 그래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정말 성공적으로 네. 지금 영사관 안에까지 들어가셨잖아요. 우리 네. 대한민국 영토예요. 거기는. 네. 네.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그 정말 잘해줬거든요. 저희도 처음으로 다가온 그 영사관 그 직원분들 있잖아요. 아. 야 진짜 같은 남자로 봤을 때도 아 진짜 멋있더라고. 아 멋있었습니다. 키에다가 머리 착 번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말도 또 이쁘게 하대요. 딱딱 님자로 붙이고. 그렇죠. 예. 어디가 우리가 님 소리를 들어봤겠습니까? 예. 야, 잘 오셨습니다. 막 우리를 안내할 때도 보면 다 그 예의 바르고 진짜 옛날에 그 양반들 그 대하는 그 노비들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아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게 또 충격을 먹었고. 아, 진짜 멋있는 분들이더라고. 그렇죠. 저도 그 북경 영사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한 1년은 넘게 있었거든요. 예. 그 안에서 예.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한 두 달 있었어요. 그때는 빨리 보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아. 있는 동안에 저희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예. 천장에 붙은 에어컨도 봤고 예. 스탠드 에어컨 큰 것도 처음 예. 봤고 그렇게 큰 세탁기도 처음 봤고 그 안에서 예. 그리고 24시간 내내 불 밝을 밑에서 밥을 먹어보기도 처음이고 네. 그 또 도시락이며 간식이며 네. 진짜 우리는 그런 신세계를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으리으리하고 멋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네. 어땠습니까? 저도 갔죠. 모든 탈북민들 아마 다 감격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뭐 그걸 다 모른다고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아, 우리 같은 사람들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내 같은 경우도 9년 동안 총 쥐고 뭐 남쪽을 해방하자 노래도 막 그렇게 부르고 어찌 보면은 원수잖아요. 그렇죠. 원수 진짜 죄만 짓던 사람들인데 적군으로 생각하면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죽여도 막 시연치하를 그런 사람들인데 다 품어주고 예, 다 품어주고 친어머니 심정으로 아프면 아플세라 막 거기서 막 감기 걸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막 링거도 달아주고 그치. 병원도 데리고 가고 예, 병원도 막 데리고 가고 북한에서 엄마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거기다 그 도시락 있잖아요. 그건 난 진짜 거기에 김치 딱 떨구지 않고 진짜 우리 입맛에 맞게 딱 그런 도시락 줄 때마다 그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아이고 뭐 도시락나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저는 떡갈비를 처음 먹어보고 세상에 이런 고기도 있나 싶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떡갈비였습니다. 그 한국 그 식당에서 그대로 들어온 도시락이라서 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먹는 그 도시락 그대로 맛을 보거든요. 네. 네. 비록 중국에 있지만 한국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북경 영사관에서 네, 두 달 동안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날은 어땠습니까? 필리핀을 추방할 때까지 중국 비행기였죠. 근데 중국 비행기 자체가 질이 안 좋아요. 막 소음이 크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서부터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 탔죠. 근데 들어서면서부터 차 안이 틀리죠. 비행기 자체가. 구기도 그래. 이 소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그 우리를 안내하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 승무원들이라고 하는가요? 네. 아, 그 아가씨도 또 정장 차림 다 입고 뿅 뭐, 가죠. 뿅 가고 뭐 거기서 저래 뭐 처벌 완전 우리 죽는 거지 뭐. 아, 거기서 처벌 좀 당했다. 완전 넋이 나간 거죠, 우리.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감히 뭐 북한에서 아무리 까불어봤자 뭐 군 모양 국골이잖아요. 항상 그저
배고픔에 쪼들리고 언제 죽음보다 더한 노예 운명 속에서 뭐가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